필리핀에서 캄보디아 중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베트남 사람이야. 베트남도 왔어요? 세계 각지의 외국객들이 모여 마치 반성회라도 하는 분위기인데요. 모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설날 맞이. 각자의 손맛에 한국미를 더해주는데요. 다문화 요리 교실에 숟가락 살짝 얹어봅니다. 현재와 과거가 조화로운 가야왕도 김해. 경남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다문화 도시이기도 한데요. 저는 한이입니다. 저는 한국, 베트남 사람, 한국에서 3년 왔어요. 중국에서 우만홍이라고 해요. 언제는 6년 전 됐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많아요. 많아요. 이제는 모두 김해댁들답게 자연스러운 한국어 수다. 무슨 이야기 중인지 궁금합니다. 선아, 추소. 베트남 사람은 무슨 이름이에요? 캄보디아는 선아는 조치남. 춘지에. 며칠 후면 설날이니까 솜씨 좀 뽐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고향의 설과 한국의 설 비슷한가요? 가족 많아요. 밥 못하고 먹어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먹어요. 그 제사하는 거는 음식은 그냥 우리 부모는 잘 해주세요. 네, 우리 뭐 몸이만 가면 돼요. 명절 풍경은 어디나 비슷비슷한 걸로. 새해 첫날, 새해에 대한 낯설음을 뜻하기도 하는 설날. 가끔은 한국이 낯설 이주 여성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정겹게 명절을 보냈으면 해서 마련했습니다. 여성 클럽으로서 2000년 11월 23일에 창립을 하여가지고 지금 올해 20주년이 됩니다. 저희 그 메아루타리에서는 그 먼 나라, 각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특히 식문화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그 힘을 덜어주고자 처음 그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7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 요리는 재료를 보니까 대충 감이 당면하면 혹시 잡채? 오늘 저희들이 만든 요리는 비빔밥과 잡채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다 같이 화합한다는 뜻에서 명절이 되면은 잡채가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은 요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각각의 집에 잡채는 꼭 해야 되니까 이번에 배워서 같이 하라고 해서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열정 넘치는 수업 태도. 특별한 요리 강습법이라도 있나요? 설명을 실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물을 보여주고 그렇게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또 통역이 계시니까 또 통역하시는 분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하고 진도가 넘어가죠. 이렇게 된 도라지를 했는데 여러분들 칼로 다 이렇게 얇게 썰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요. 알아요. 또 끓고 나면 불을 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 시간 담아야 되나? 잡채는 여러 가지 채소를 소금에 절일 거는 절이고 데칠 거는 데치고 해서 버섯하고 고기하고는 간장 양념으로 채소는 소금 양념으로 해서 전부 다 볶아가지고 섞어서 하는 것이 잡채입니다. 비빔밥도 잡채와 마찬가지로 채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소를 가지고 볶거나 삶거나 데치거나 해서 그냥 고추장 올리기보다는 약고추장으로서 해서 오늘 맛있게 비벼서 이제 맛있게 만들 차례. 재료 손질도 척척. 벌써 설날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한국의 설 음식.
외국객들에게 인상적인 건 따로 있다는데요. 저는 잘은 좀 모르고 떡국 할래요. 딱 특이 해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 떡국 다르게 먹으니까 음식에 그래서 좀 특이 해요. 칭찬 고명 올려서 비빔밥 완성. 잘한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선심원에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전날도 먹어요. 집에 조금 다르게 하니까 맛있게 되겠죠. 겸손함 살짝, 자신감도 팍팍 넣어 볶고 비벼 금세 모든 요리가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다들 만족하시죠? 일본 처음이에요. 좀 어렵고 집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전통 음식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리했으니까 맛깔나게 먹어야죠. 근데 모양만큼 맛도 있나요? 맛있어요. 누굴 했는지. 정성껏 만든 음식. 고향의 가족과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봅니다. 祝父母身体健康，然后每天都有一个好心情。 한 대 어우러져 잘 섞이는 비빔밥과 잡채로 미리 맛본 설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